안녕하세요. 이번 지리산에서 이양선 역을 맡았던 준경입니다. 양선이는 이제 해동분소 사무실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이고요.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좀 수동적인 캐릭터였어요. 살아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엄마랑 부영 선배랑 상견례도 한 상태였으니까 선배님이 팀장을 다셨더라고요. 나중에 에피소드를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? 결혼을 해서 해동분소에서 되게 공식적인 부부 레인저로 살지 않았을까 합니다. 성격은 좀 뭐지? 급하고 막 이래가지고 레인저가 조금 맞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사실 제가 촬영하면서 선배님들은 산에서 고생하실 때 저는 세트에서 잘 앉아 있었거든요. 실제로 일하시는 레인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직원이나 레인저들이랑 따로 구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서 레인저?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. 지리산은 흑돼지가 맛있습니다. 열심히 촬영하고 모두 많이 고생하셨는데 행복하게 끝난 것 같아서 뭐 양선이는 죽었지만 너무 뜻깊고 좋은 선배님들, 좋은 감독님, 좋은 작가님, 좋은 스태프분들 만나서 행복한 현장 보냈었습니다. 그리고 지리산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는데 남원 내려가서 좋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. 양선이도 하늘에서 행복할 거예요. 여러분 지리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